지금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문법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뭘 만들 건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블랙 버튼을 누르면 검은색 디자인이 되고, 화이트를 누르면 흰색 디자인이 되는 이것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디자인이 바뀌는 것은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차피 시간 조금만 지나면 금방 까먹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아, 자바스크립트가 그거구나. 자바스크립트와 HTML과 CSS의 이 미묘한 삼각관계는 그런 거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는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중심 주제이고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구체적인 강론들은 어차피 까먹을 거기 때문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새로운 폴더를 만들죠.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1.html이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예, 간단한 HTML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HTML 입력하고 탭. 그리고 body라고 입력하고 탭.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나요? 템플릿을 그냥 복사하면 되는데. 자, 템플릿을 복사해서 이렇게 바디로 바디까지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먼저 해봅시다. 자, 우선 웹페이지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자, 버튼을 만들 때는 input이란 태그를 씁니다. 그리고 input 태그의 타입으로 버튼을 지정해요. 그리고 value는 white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기호는 무슨 뜻이냐면 이 태그가 굳이 닫히는 태그가 필요 없을 때는 태그가 끝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주는 걸로 예, 저렇게 끝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자바스크립트에 1.html 파일로 오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성한 input 태그가 이렇게 버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type이란 거에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text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 있는 text 박스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체크박스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체크 할수 있는 체크박스가 돼요. 자, input 태그라는 것은 이것은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게 input, 한국어로는 입력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의미하는 태그이고요. 그 태그의 type 속성으로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인풋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사용자가 무언가 자기가 어떤 걸 끝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버튼을 누르니까 이 버튼도 인풋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이트라고 주게 되면 그 버튼의 값이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인풋 버튼. 그 중에서 input이라는 태그고 그 중에서 버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스크립트하고 그 스크립트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면 됐죠. prompt hello world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뜨죠. 자, 근데 여기 prompt 말고
alert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alert은 경고라는 뜻이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무언가를 입력할 수 없는 그냥 화면만, 그냥 이 메시지만 화면에 뜨고 있어요. 바로 이 alert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런 창을 뜨게 하는 API입니다. 즉, 여러분이 입력한 이 hello world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alert은 경고창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건데 개발할 때 자주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이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 HTML 태그 상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onClick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alert 그리고 작은 따옴표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자, 아이고, 화면이 큰가 보네요. 됐나요? F5. 자, 이 위에 있는 이 스크립트 태그는 이제 지워버립시다. 자, 화이트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세요. Hello World가 떴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웹브라우저 입장에서 한번 동작해보죠. 자, 웹브라우저가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를 쭉 해석하면서 input 태그를 쭉 봅니다. 쭉 보다가 알았어. 어? onClick이 나왔네? 자, 이 onClick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아, onClick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사용자가 여기에 있는 이 버튼 onClick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기억했다가 실행해 줘야겠네 라고 웹브라우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웹브라우저가 일단 있어요.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웹브라우저는 이 alert hello world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때 실행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자, 이벤트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웹브라우저의 입장에서 사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한 사건 또는 여기에 글이 그 정보가 많다고 하면 사용자가 스크롤을 움직이는 사건 또는 사용자의 마우스가 움직이는 사건 그런 것들이 다 사건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코드가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명령해 놓는 것이 바로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자, 좀 다른 예를 좀 빨리 들어볼게요. 이건 그냥 구경합시다. input type text. 자, 제가 텍스트가 뭐라고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저 텍스트 필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on 그리고 focus 자, on focus 이 텍스트 필드에 사용자가 포커스를 맞췄을 때 경고창에 소괄호, 아니 작은 따옴표 포커스 라고 출력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저기 있는 저 텍스트 필드에 클릭하면 그게 포커스가 됩니다. 어때요? 이 포커스라고 하는 경고창이 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on 불러
경고창에 불러라고 이렇게 출력되라고 제가 명령을 해놓은 겁니다. 자, 포커스를 맞추면 포커스가 뜨고 여기에 지금 현재 커서가 껌뻑껌뻑거리고 있다는 것은 더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 제가 다른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저 포커스가 해제되는데 바로 그것이 해제되는 사건의 이름이 불러입니다. 방금 불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onClick 또 여기 있는 이 onFocus, onBlur 이런 것들은 이 웹브라우저에 약속되어 있는 이벤트들이고요. 저 속성들은 특이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그 속성의 값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취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벤트 프로그래밍 덕분에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된 관계로 여기서 잠깐 끊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